아직 멀었어? 장안동 400번지만 해도 반경 4km가 넘어. 잠깐만요. 이 못 말리는 중년 오타쿠가 비상열람항에 이중치안을 걸어놨어요. 아 근데 갑자기 휴가는 웬 휴가? 가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가더니. 휴가가 아닐지도 모르죠. 그 사무실 두 분만 쓰신다고 했죠. 근데 누가 뒤지는 적이 있었어요. 책꽂이 한쪽은 분류가 일정했는데 다른 한쪽은 엉망이었거든요. 사실 나도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잠금장치에 손대는 적이 있었어요. 상황은 어떤가요? 현장 부검이 소견으로 자살이 확실하다는데 나는 뭐 도저히 못 믿겠고 스스로 목을 맨 사람이 죽기 직전에 손톱을 깎았어요. 최대한 저항해서 가해자의 DNA를 남기려고 한 거군요. 머리가 있는 놈들이라면 피해자 손톱에 남아있는 증거를 없애려고 했겠죠. 근데 독골 세리는 건 사망 추정 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도착을 했고 그 이후 15분 만에 현장 감식반이 도착을 했어요. 이제는 인간 사냥꾼들한테 우리가 사냥감이 된 거예요. 깊은 산속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놈들의 사냥터가